구일체 공동하사 우리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공동을 다 갖추고 있어. 참 마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마음의 능력, 마음의 미래사는 참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일체 공동에 일체 공동을 다 갖춰서 도타라 제의로다 모든 존재로부터 벗어났다. 도타라 제의로. 저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제의거든요. 뭐든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안 몇 프렌치 안 돼. 그걸 다 초월했어. 우리 마음 먹기 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대로. 일체 공격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기쁘고 싶으면 기쁘고, 슬프고 싶으면 슬프고. 온갖 공격이 그 안에 다 있어. 무용무소 자가시며 그러면서 어디에 물등도 없고 집착한 바도 없으시며 무상무구를 의지하사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으사 최상불가라이나 최상에 가해 헤아릴 길이 없으나 견자 함칭찬이로 보는 사람은 다 칭찬한다. 칭찬하고 찬탄한다. 이 마음도리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이해가 가고 야 신기하다 참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어찌 이러한 도리를 부처님이 말씀했단 말인가 하고 이렇게 그 느끼기 시작하면 그저 칭찬과 찬탄이 그냥 늘어지는 거죠. 광명 변청경하시며 광명이 두루두루 청경해 진무실 경차가사 온갖 진무 번뇌와 어떤 먼지와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은 전부 드러내고 씻어내 씻어 부동 이면하시니 움직이지 아니한 채 이변을 떠나시니 여기 이변이라는 게 말하자면, 있음과 없음입니다. 양변이에요. 양변이라고도 하고, 이변이라고도 하고, 아까 내가 중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바로 그 중도는 이변을 떠나고, 또 이변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고, 수용도 합니다. 그것입니다. 부동이 이변하시니, 차시 예를 이뤘다. 이것이야말로 열의 지혜다. 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존재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육도 만행이라든지 일체 생활이라든지 불교에서 하는 일 아니면 뭐 보통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일 이 모든 것은 전부 중도의 원리로 되어 있으니 그 중도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줄 알면 그것은 곧 열의 지혜다. 이런 뜻입니다. 야교견열애가 만약에 뜬다. 열애께서 신심이 분별이면 신심이 분별되는 줄로 본다면 저거 일체불에 곧 일체불에 영출제 일체로다. 영원히 모든 의심과 막힘을 벗어나더라. 그렇죠. 우리 한 물건은 사실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이런저런 분별을 하지만 그 모든 분별을 다 떠난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또 수용하기도 하고 일체 세간 가운데 처처 전 법륜 하사대 일체 세간에서 곳곳에서 법륜을 구해 무성무소 전이신이 선행도 없고 울림바도 없으니 도사 반편세료다 도사가 반편으로서 그렇습니다. 뭐 개성변시 광장설 신의 물소리가 그대로 광장설법이고 저 산천초목은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 나버리다. 일체 세관 중에서 첫째 전법령이니까 어디 뭐 법당에서 환경이 글자 그대로 환경 펼쳐놓고 하는 거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짜 설법이죠. 가짜고 진짜 설법은 산천초목 세상 만사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설법이다. 이 세간, 일체 세간 중에 첫째 전 법리가 있으니까. 사실이고, 그게. 무성무소된 신이 성품도 없고, 부인과도 없으니, 도사방편 쓰려다.
그런데 부처님도, 49년 동안 이런저런 행설 수술했죠. 그게 다 방편설이에요. 방편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나는 한마디도 서운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 방편이다. 들어가는 방편이다. 음료 무욕하고 법에 대해서 우습게 없고, 영결 재희론하여 영원히 모든 희론을 다 끌어서, 희론이란 뭐, 이런저런, 설법 이론입니다. 아무리 뭐 좋은 이론에, 말로 하는 법문은 전부 희론이죠, 뭐. 불생 분별심이면 분별심을 내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신념 불불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불불이.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이다. 요지 차별법하고 차별법을 요지하고 불착의 은설을 하여 차별법을 그대로 차별사항 그대로 알 것을 다 알되 또 은설에 집착하지 아니 무유 이려다 하면 이려다가 없으면 하나다 많다 하는 그런 분별 차별이 없을 것 같으면 신형 수불교니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다. 불교를 따르는 길, 아주 간단하네요. 하나다 많다. 우리가 지금 개인으로 보면 하나죠. 또 전체로 보면 많다. 전체다. 그 세상과 나, 나와 세상.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로 보면서 또한 많은 것으로 보고, 전체로 보면서 또 개인으로 보고, 거기에 걸리지 않아야 돼. 무유이려다. 일도 없고 다도 없어. 그러니까 나라고 건립할 것도 없고 전체를 또 인정할 것도 없는 그런 위치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다중무유성이요 많은 것 가운데는 일성도 없습니다. 이력무유다라. 하나도 또한 다가 없습니다. 여시 이 무사하면 다와 일입니다. 이와 같이 다와 이를 둘 다 함께 다 버릴 것 같으면 오이 불공덕이냐 널리 부처님의 공덕에 들어간다. 불공덕에 들어간다. 불공덕이 뭡니까? 우리 한마음의 공덕이요. 자, 우리 그 의식 속에나 어려서부터 부처님 해가지고 그 어떤 특별한 존재 역사적인 석가모니와 거기에 또 겹쳐서 어떤 신적인 신보다도 더 위대한 어떤 존재로 의식화되어 있어. 우리 머리도. 저기 뭐, 타종교, 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신을 의식화해가지고 머릿속에 하나씩 그리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에 대해서 의식화되어 있어요. 사실, 알죠, 머리에. 부처님 하면 누구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거의 공덕으로 생각해. 불공덕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석가모니로부터 부정할 수가 없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불공덕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기 공덕, 자기 한마음의 공덕, 자기 불성의 공덕. 그거 배제하고 달리 삼천전 석가모니가 공덕이 크고 위대한 존재라고 한들 지금 내 공덕을 배제한 입장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닌 거야. 그래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불공덕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도 한 물건의 공덕, 우리 일심의 공덕이다. 그 일심 속에는 다도 없고 일도 없어. 일이면서 다고 다면서 일이고 중생급 국토가 일체계 정멸이야. 그래서 중생이다 국토다. 이것이 모두가 정멸한 자이다. 무의, 무분별하면 의지함도 없고, 분별도 없을 것 같으니, 능이 불불이니라, 능이 부처의 깨달음에 들어가는 이라. 야, 참 좋은 내용이네요. 능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들어가는 중생과 국토가, 중생과 그리고 국토가 일, 이 불가등이니 하나가 다르다 하는 것을 가히 얻을 수 없습니다.
중생국토까지도, 저 앞에서는 중생국토가 이렇게 정렬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정렬은 좀 약하죠. 여기는 하나다 다르다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국토가 중생이고 중생이 국토다. 십신 이야기할 때 중생신, 국토신 이런 말 있잖아요. 중생신. 중생 그대로, 부처님의 십신이야. 국토가 그대로 뭔가. 중생신, 국토신 다 있듯이 여기서도 중생과 국토가 일이 두 다리라. 하나다 다르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또 이걸 또, 그대로 보지 않고, 이걸 견강부여 해가지고 설명하기를, 중생이 죽고 나면 결국 땅으로 돌아가고, 그 땅에서 결국은 또 나중에 세월이 가서, 무슨 식물이나 또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해석도 많이 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보는 거예요, 현재. 나중 이야기 아니에요. 그대로 현재 이야기입니다. 요시선 관찰하는 이와 같이 잘 관찰할 것 같은 거는 명지 불법이니라. 이름하여, 불법의 도리를 안다고 한다. 이쯤 돼야 불법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다음, 방편의 적이라. 광명변조, 이시의 광명이 과 백만 세계 하야, 변조 동방으로 1억 세계, 1억으로 뛰었네요, 이제. 저 앞에서는 백만 세계 했다가 1억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증광으로 나아가는 거죠. 남서 북방과 사유상화도 꾸역시 하시니, 동쪽을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동쪽처럼 남서 북방과 사유상화도 역부여시다. 저 이를 세계 가운데 개유 백억 연구자와 내지 백억 색구행천이 있다. 그 가운데 있는 바가 실계 명연하여 환하게 광명이 비치는 그 광명에 다 나타났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의 안목이 있으면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온다. 환하게 눈에 비칩니다. 여기 뭐 설명하는 거 이상이에요, 사실은. 여기도 뭐 안간히 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크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깨달음의 지혜 광명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그 깨달음의 지혜 광명에 비춰진 모든 세상과 세상 이치는 여기에 표현된 것 이상입니다. 이거 모두가 사실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저 난난 연구자 가운데 각견 열애가 좌야장 사자자자 어시던 십불참 인수 보살의 소공이여라. 다 불신욕구로 시방에 각각 일대 보살이 각각 낱낱이 각각 십불참 인수 보살로 함께해서 부처님 처서에 오시니 그 대보살은 이를테면 문수살이등이며 소중대국은 금색세계등이며 본소사울은 부동지계등이니라. 문수살의 개성이라 이시의 일체처 문수살이 보살이 강어불서의 일체처 문수살이 참 읽을 때마다 아주 근사한 표현입니다. 일체처 문수살이 얼마나 툭 터집니까 이럴 때 일체처 문수살이 어디 우리 목당에 있는 무수보살은 무수보살입니까? 일체처 무수살이야. 일체인도 아니고 일체처. 일체처 무수살이 보살이 가거 불소에 봉시 발생하사 설차소원하사네. 종체비용 방편이라 그래서 과목에 체로부터 작용을 일으키는 방편이다. 우리가 지금 책을 보고 있고 뭘 이렇게 생각을 굴리고 그래서 뭘 이해하려고 하고 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새겨보기도 하고 뜻도 헤아려보기도 하고 그럼 이게 전부 종체지용이야. 우리 저 깊은 본심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야. 본심에서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뭘 이해하고 분별하고 좋다 나쁘다 하고 맞다 그렇다 하고 그런 거지. 우리 일체 생활은요 전부 종체지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도 전부 이원리 아닙니까? 아침에 도량석을 하는 것은 뭡니까? 자연에서부터 그 올리죠. 목탁을 올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종체 기원이야. 없는 데서부터, 텅 빈 없는 채에서부터 차츰차츰 작은 소리에서부터 성장. 그래 큰 소리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섭체 귀용이란 채를 섭해가지고 용, 섭용 귀체라 용을 섭해가지고 채로 돌아가는 거. 저녁은 그렇잖아요. 저녁. 그리고 법당에서 예불 하는 것도 아침에는 대웅전에서 예불 해가지고 각단으로 붙어지고 저녁에는 각단에서 먼저 예불 해가지고 대웅전으로 모이고 이게 전부 종체기용, 섭용, 귀체의 돌이라 전부가 목탁 치는 거 하나, 예불 하는 거 하나 전부 그렇게 돼요. 뭐 법당에 드나들 때 오른발을 먼저 내고 뭐 왼발을 먼저 드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뭐 왼발 이게 전부 체를 작용이 체를 감싸고 또 체가 작용으로 돌아가는 것 일체 행위와 의식이 전부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종체용, 섭용, 귀체 용을 섭해가지고 체로 돌아가고 종체용, 체로조차 용을 작용을 일으키고 그 아침 도량석에서부터 저녁 예불에 이르기까지가 그리고 하루 중간에 이제 종체 기용했으니까 체로조차 작용을 이제 일으켰으니까 한낮에는 활발하게 정진하고 활발하게 무슨 뭐 불사하고 불공하고 뭐 경일코 참선하고 온갖 무슨 그 행정 보고 절도 뭐 고치고 마당도 쓸고 밭도 메고 하루 종일 활발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활발한 작용이야. 그래가지고 저녁이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삭체로 돌아가는 거야. 정멸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모든 이치가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이치가 환하게 눈에 그러니까 의식을 하나 하는 거 목탁을 하나 치는 거 예불을 하나 하는 것도 전부 그 의식에 맞춰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착착착착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졌어. 어거지로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들은 눈에 환한데 하나도 뭐 그 거릴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 그런 이치를 막 이치에 맞게 만들다 보니까 한 사람만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증거를 해도 그냥 무사 통과해. 제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 분별로 해놓으면 전부 틀린 걸 억지로 조작하고 끼워 맞추고 그래 해놓으니까 주장이 각양각색이 되는 거죠. 지혜의 무덤 법무변 하시며 지혜는 가투리가 없어 최고다 이거죠. 또 그 법은 가히 없으시며 초제 이후에 또 피안하시며 모든 유의 해를 초월해서 존재의 바다 존재의 바다 참 유의 또는 제유 모든 제자 이슬주자 모든 있는 것 이 유라고 하는 게 참 글자 한자지만은 그 포함된 게 많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가 다 그 유자 하나에 포함되는 거죠. 초제 유해, 모든 존재의 바다를 초월해서 피한 전대에 이르시는 것. 순양광명 실물비 하시니, 무량수, 무량광, 그랬죠. 수량, 목숨의 양, 수명의 양, 그 세월, 무량수죠, 뭐, 무량수. 또, 무량광이고, 그게 모두가 비교할 바가 없으시니, 자, 공덕자의 방편이겠다. 이것은 공덕자. 누가 공덕자겠어요? 우리 한마음이 공덕자야. 한 물건이 진정한 공덕자라. 그런데 그게 얼른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부처님이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어떤 존재를 등장시켜 놓으면은 그 존재를 상상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해하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다리 역할. 다리 역할을 하려면 그 다리를 버려야 돼, 사실은. 그 다리를 버려야지. 그래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야. 완전 그 다리를 없애야 돼, 사실은. 우리 상상 속에, 머릿속에 그
형성되어 있는, 의식화되어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 불교를 만나기까지는 큰 역할을 했는데, 제대로 우리가 툭 터져 버리려면 의식화되어 있는 부처를 완전히 깨야 된다고. 자, 공덕자의 방편이었다. 여기서는 공덕자의 방편이었다. 적조 방편이나 적조, 이게 적은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조는 말하자면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조라는 말 참이 좋은 말이에요. 다 표현한 말입니다. 적이라는 말과 조라는 말. 적은 최고, 조는 용이. 또 기용이라고 하고, 선어력 같은 데서는 이제 기, 기틀기자고, 또 쓸용자에서 기용 이렇게 하고, 채용, 교리에 삼는 것은 채용하고, 또 적조. 묵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정이 되고, 조는 역시 조고. 소유 불법 계명료하시며, 존재한 바 모든 불법은 다 환하게 받으시며, 상관 삼세 무연근 하시며, 항상 삼세가 삼세를 관찰하되, 연근이 없어, 실행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 예. 모든 세상과 뭐 불법,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피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실을 것이 없다. 수연 각계나 불분별하시니 비록 경계, 경계를 반열하나 모든 경계를 반열하나 그 경계를 불편하게 아니하시니 차 난사자 방편이 이르라. 이건 난사자 생각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사람 그것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존재는 하나뿐이야. 너로나도 다 가지고 있는 그 한물도 뿐이라고요. 여사적인 부처님 그거 간단해. 부처님 수행에 한 번 읽으면 끝이야. 그런데 무수한 세월 동안 생각하고 공부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한물건이 있어. 그게 난사자. 난사자의 관계입니다. 이사 무해 방편이라 이사가 무해한 방편. 낙관 중생 무생상하며 즐겨 중생을 보되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다. 중생을 봐도 중생이라는 행위가 없다. 중생을 중생 그대로 보는 것은 가관이고 중생을 공하다고 보는 것 모든 존재는 공하니까 공하다고 보는 것은 공간이야. 그런데 중생을 부처로 보는 안목이 있어. 중생을 부처로 보는 것은 중독 아니야. 우리 법화경의 진관청정관 그런 말 있죠. 진관청정관. 그야말로 중생을 부처로 봐야 그게 진관이고 청정관이야. 오견 재치 무치사하며 널리 재치를 보되 모든 갈래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 모든 갈래를 다 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갈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항주 선적 무계심하시니 항상 선적에 머물러서 선적 선적의 적정한 경계 속에 항상 있어. 그러면서 불계심이야. 어떤 어디에 매이는 바가 없어. 탈속이요. 자일이야. 걸리지 아니야. 선적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 8대 정신 같은 이야기하죠. 탈속해야 되고 탈속. 속기가 벗어나야 돼. 일단 참선하면은 성격이든 선방이든 선의 어떤 그 선방의 어떤 그 의식이든 일체가 속기를 일단 벗어나야 돼. 깨닫지는 못해도 좋아. 깨닫는 거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니까. 무슨 속기라도 벗어나야 돼. 속된 그런 그 무슨 어떤 그 저기 생활이라든지 그것부터 벗어나야 돼. 탈속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간계를 소박해야 돼. 간소해야 돼. 간계라고 소박해야 돼. 여주분하게 뭐 온갖 그 소문보다 더 많이 뭐 알고 뭐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는 선하고는 뭐 10만 8천이죠 사실은.
항주 선적하여 불개심이라 그랬잖아요. 자유, 자유로워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돼, 또 변화. 어디에, 딱 고정되어 있고, 사람 여기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의식은, 그건, 선의 정신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고고해야 돼. 하늘 찌르는 그런 어떤 고고함이 있어야, 그게 또, 선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실컷 수십 년 선하, 참선하다가 뭐 주제하려고, 무슨 서성되면 그거 뭐, 그 선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 찌르는 그런 그 고고함이 있어야 돼. 그 참, 이 선의 그 본래의 그 정해져 있는 여태까지 정신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정신은 그 충실해가지고 살기만 하면 돼. 깨달으면 그거 별 문제 아니라고, 깨닫는 것은. 그리고 자연스러워야 돼. 저절로 그래야 돼. 저절로. 무엇이든 조작이 있으면 안 돼. 억지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유연하고 아주 깊이, 사랑이 깊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고요할 때는 아주 고요해야 돼요. 정적. 적정이라고 해요. 정적이라고도 아니고, 정적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게 적정이야. 적정.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적자.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적 불개심이란 말은, 차는 외해 방편력이로다. 이것은 걸림없는 지혜야의 반등이다. 이러한 조건들도 사실은 우리 한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생각 돌이키면 이렇게 간단해도, 무해, 걸림없는 지혜의 반면입니다. 그 다음에 수인 무수 반편, 닦대 닦음이 없는 반편이다. 참 좋은 말이죠. 닦대 닦음이 없는 반편. 선교 통달이 제법이라고 그랬죠. 선교. 이게 선교 반편, 선교 지혜. 이건 아주 선교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자가 뭐 공교로 교자로 돼 있어가지고, 좀, 무슨 머리 굴리고 뭐, 재중 있고 뭐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원래 이 선교는 아주 익숙하고,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워. 호흡 것 같아요. 봄이 오면 저절로 따뜻해지고, 따뜻해서 모든 초목이 어느새 이렇게 팔팔해. 자라는 그런 이치. 그게 이제 선교예요. 모든 행위가, 수행이. 일체 수행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수의 무수관계야. 닦대 닦음이 없고 닦음이 없이 닦는 방편. 저 사람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어느새 공부가 정확히 가 있어. 어떻게 보면 속인 것 같은데 정말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아주 결연히 일어나가지고 정말 추가인답고 장부답고 정말 높은 기계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 그 건사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자리에 한 사람씩만 있어도 참 그건 그게 수의 무수라. 무수 이수야. 또 겉을 거꾸로 말하면 무수 이수가 닦음이 없이 닦는 것. 평소에 평범하게 그 사람 뭐 보통 사람이죠.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어떤 게 이제 착 한 칼 하는 것. 그게 무수 이수야. 닦음이 없이 닦는 것. 늘 노는 것 같은데, 아주 공부가 잘 돼 있고, 수양이 잘 돼 있고, 수인 무수, 무수이수. 참 좋은 말이죠.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로 통달 일체법, 선교로 일체법을 통달했으면, 정령 근수 열반도 하사, 정령으로 근수 열반도, 부지런히 열반도를 닦아, 정령, 중도 정령. 오늘 정령 여러분 나왔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도 정령입니다. 정령만 중도 정령이고 정령, 바른 생활도 중도 정령이에요. 그 직업 그거 가지고 그 저기 설명하면 중도 정자에 대한 이해가 빠릅니다. 아까 내가 뭐 구구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나그 해탈, 이 불평하시니, 해탈을 즐기해서 불평을 떠나시니, 평탄하지, 평등하지 못한 것을 다 떠나서니, 참 정렬인의 방편이니, 이것은 정렬한 사람의 방편입니다. 정렬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면한 자리에 있는 것. 원래 우리 모두가 정면한데, 그 정면한 것을 제대로 경지하는 사람. 아무리 떠들고 뭐, 복잡하게 살더라도, 또 정면한 자리로 딱 돌아오면 항상, 깊은, 수백 미터 바다에 움직이지 않냐는 물처럼, 여여부동한 그런 자리. 그 정렬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정렬이 있는 방법입니다. 유능 원향 불보리하야, 능이 불보리에 향하기를 권해서, 불보리, 부처님의 깨달음에 향하기를 권해서. 칠법계 일체지라면, 일체, 법계 일체지의 칠판이, 칠판이. 선화 중생하여 중생을 잘 교화해서 이법을 제외하는 진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생을 교화해서 결국은 우리가 뭐, 중생 교화하는 차원은 여러 가지입니다. 배고픈 사람의 경우 함께 밥도 대접할 수가 있고, 옷도 함부로 줄 수가 있고, 이런 것에서부터 뭐, 온갖 차원의 그 중생 교화가 있는데, 궁극에 가서는 우리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냐? 항상 깨달음, 진리,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딱 감추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밥을 치지만, 언젠가, 내가 불법 진리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것이 내가 이제, 내 욕심이고 나의 업무다. 이런 업무가 있어야 돼, 우리 불자는. 불자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중생들을 제껴야 돼. 어떻게 하더라도 저 중생 내가 지금 잘 유혹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불법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걸 처음에는 감추야지. 딱 감추고 있다가, 결국은 어느 계획에 가서 본체를 딱 드러내서 그 사람이 따라올 때쯤 되면 본체를 딱 드러내가지고 전국으로 딱 교화해.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저런, 가벼운 방편을 쓸 때, 속에 감추고 있는, 칼날이라고 했었어요. 차는 주불심 방편이기보다, 불심에 묻는 사람의 방편입니다. 차, 불심, 주불심, 불심에 묻는 사람의 방편입니다. 시간이 많겠네. 좀 할까요?